강유미 저씨. 야 이마 강유미 너. 자식 대답도 안 해? 누구세요? 이게 진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이 자식이 학교도 안 나고 갑자기 살아서 어디서 뭐 하나 했다니. 일단 멀쩡해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너 여기서 이딴 짓 하려고 자퇴한다 그런 거야? 저 아세요? 이게 진짜 너 죽을래? 이게 어디서 오리발이야? 너 여기서 학교까지 오리걸음을 한번 가볼까? 어? 사람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. 뭐? 전 강유미란 사람이 아닌데요. 네가 강유미가 아니면 네가 뭐야? 제 이름은 로즈예요. 로즈? 이게 완전히 웃기고 있네. 네가 강유미가 아니라 강로즈라고? 강장미? 이보세요. 술 마시러 온 거면 조용히 마시다 가세요.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. 뭐? 같이 좀 가시죠. 왜 이러십니까? 아, 잠깐! 잠깐! 내가 쟤 아는 애야? 어? 쟤가 내 제자라니까! 내가 선생이고 쟤가 내 학생이... 잠깐! 야! 얘봐! 강유미! 아씨...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? 장미안. 왜 이래요 정말? 강유미! 민호가 너 찾느라고 밤마다 공부도 안 하는데! 네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, 사람 관계는. 시간 좀 내. 넌 내가 아저씨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넌 여전히 우리 반 학생이고 난 아직 자퇴서에도 못 들었다.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? 좋아. 야 인마 얘기 좀 하자는데 너 자꾸 이딴 식으로. 아무 노래 튄 거 아니야? 너 잠깐만요. 어떠죠? 이 자식이 너 뭐야 도대체? 혹시 차 갖고 오셨어요? 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저 좀 태워주세요. 저 도망가야 돼요. 뭐? 더 밟아 더! 아 나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. 고마워요. 만나서 다행이네요.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. 이 자식이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? 너 지금 무슨 영화 찍어? 이거 007 찍는 거야? 네가 뭐 본드걸이야? 선생님. 이지아 선생님이야? 뭐? 뭐? 선생님이 빗속에서 보실 게 맞았어요. 뭐?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요. 시신을 발견한 건 일주일 후 양평에서였고요. 이제 더 이상 두 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서.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살자 그랬잖아. 그런데 왜 돌아다녀 위험하게. 가만히나 있지. 거기까진 설명 못 드려요.
이 정도면 자퇴사유 충분하죠? 저 아까 그놈들 아냐? 맞아요, 패배요! 벌써 쫓아왔어. 꽉 잡아. 고마워 선생님. 저 갈게요. 민호한테 안부 전해주세요. 제 걱정하지 말라고. 어이 강유미! 사태서 아직 그대로 내 서랍 안에 있다. 그냥 처리해 주세요. 맘 바뀌면 나중에 나 원망하려고? 임마, 네가 어떤 놈이든 나한테 여전히 전교 꼴등 강유미야. 나 우리 반 놈 한 번도 포기해 본 적 없어. 왜 그러세요? 전교 꼴등은 나임이죠. 말은 바로 하셔야죠. 네 책상 그대로 둘 거야! 알았어, 임마! 나 면허 있어. 면허가 있다고? 아, 기집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네가 뭔데 내가 없는 면허가 있어? 면허 있어. 조용히 해. 뭐? 갑자기 미안한데 네 도움이 필요해서 나랑 어디 갈 데가 있어. 어디? 빠짐없이 하이킥.